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30편 말씀은 아마도 질병 중에 고침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쓴 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끌어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인데 깊은 우물이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나 절망 가운데 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심한 질병 중에서 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쓴 찬송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절 3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리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2절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덤과 구덩이는 세월과 보로인데요. 세월은 죽은 자들의 상징적인 거처를 말하죠. 다윗은 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신의 질병이 그 당시에 의술로 회복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병이 너무나 고치기 힘든 상태였는데 3절에 보면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리셔서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죠. 정말 고치기 힘든 중병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서울이라는 것은 구약의 약 60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60회의 서울은 무덤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번역이죠. 서울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어둡고 암울한 곳을 나타내는데요. 시편 10편 21절 22절 말씀과 또 143편 3절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시편 94편과 115편에는 적막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곳, 적막한 곳, 돌아오지 못할 곳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욥기 14장 21절과 전도서 9장 5절 10절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10절에 보면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덤 속이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울이라는 명사는 죽은 후에 가서 거하게 되는 곳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고 모호하게 번역을 했죠. 어디에는 무덤이라고 31회 정도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로 31회를 번역했고 또 구덩이라고 3회를 번역했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기 애매하니까 소울이라는 그 음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차라리 번역을 하기 어려우면 그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그대로 두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형통할 때 교만해져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 다윗이 형통할 때는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흔히 나는 정말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장담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는 정말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를 바라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성공해서 정점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성공의 최고봉에 있을 때 결정적인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뭐죠? 다윗이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자기의 군대와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큰 범죄였죠. 다윗의 마음이 최고로 평안할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형통할 때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교만을 다 온 백성들에게 폭로하면서 스스로 폭로하면서 그걸 찬양의 시로 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왕인데도 온 백성에게 자신의 그런 허물을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게 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죄 가운데 죽는다면 주님의 명예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이제 고민이 빠져서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다윗으로 바뀐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이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고 죽어서 흙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선포하겠습니까? 죽어서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자신이 일찍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영광도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주의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무의미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된 세대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죽게 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은 불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간구는 단순히 조금 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정말 그 사실을 다윗은 간절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이러한 간구를 드렸을 때 회복된 이후에 정말 임종 때까지 자신이 나이가 들어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할 준비를 갖추고 모든 자재를 모아서 다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모습을 마감으로 생애를 끝냈죠. 다윗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것이죠. 시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한결같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상태로 있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 있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던 이 다윗. 5절에 보면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진리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성경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건강을 예전처럼 회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 때문에 춤을 춘 것이 아니죠. 그동안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신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성도가 회개할 때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려고 입었던 것이 배옷이죠. 그런데 이제 배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통회를 보시고 배옷 대신에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슬픔의 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다윗.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주님,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애통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된 세대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